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응해 간다 이런 또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이 넘어가면서 오늘장에는 확실히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치료제 바이오주들 좀 상승 흐름이 좀 포착이 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고 계신데요. 뭐 주목하시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종목 자체가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바이오 종목이 최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괜찮고 또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또 약간 쉬는 종목이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 안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여기도 한번 제가 선정을 해보는 거는 그래도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오르는 데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시험 참가를 위해서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방문을 했어요. RDIF입니다. 그래서 약두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스푸트니크 백신 기술 이전 마무리하고 뭐 스케일업 과정에서 생산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 달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기술진도 러시아 방문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 쪽은 또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백신 센터의 잉여 설비 부분은 언제든지 다른 백신의 위탁 생산에 활용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또 이런 관련주들이 또 CMO 업체들 관심 많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에 개발한 mRNA 계열의 백신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기업들이 당분간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스푸트니크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신 산업을 진행하게 된 점이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